지난번에 한번 오셨다가 반응이 너무 좋아졌어요. 우리 공화당처럼 제3지대 양당 정치가 잘못돼서 우리 공화당이 생겼지 않습니까? 하지만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 양대 노조 때문에 대한민국의 노조 생태계가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진짜 노동자를, 진짜 국민을 위한 노조, 국민노동조합을 이끌고 계시는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 김준용 사무총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노조 사무총장 김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회자님, 이렇게 과분하게 소개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나왔습니다. 하여간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문재인이라는 독재 악마의 선악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구출되신 날입니다. 그것은 누구 공이겠습니까? 우리 공화당! 바로!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4년 몇 개월을 아스팔트에서 열심히 싸운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의 투쟁 덕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구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투쟁과 눈물과 염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저 악마의 선악위에서 구출한 겁니다, 여러분! 맞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냥 기쁨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문재인의 사면은 세 가지의 암수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암수가 숨겨져 있겠습니까? 첫째는 이석기 석방을 통해서 좌파 세력들이 정권 재창출에 선봉대로 나올 것을 이미 계획하고 이석기를 석방하는 이념의 사령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자기들의 신노 대모 추징금도 갖지 않은 자를 석방시켜서 복권시켜서 집토끼를 결집시켜 다시금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사면을 한 겁니다.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내보내지 아니하고 사드라든가 이런 사람만 몽땅 사면 복권해서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사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사면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석기가 감옥에서 나오면서 양복에 빨간 넥타이를 차고 그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된 게 풍탄스럽다고 얘기했습니다. 역적대라는 것들이 이것이 마치 개성야구처럼 이것이 할 얘기니까 여러분. 역적의 장남들이 북한의 김정일이가 내려오면은 남한에서 철도와 주유소와 통신시설을 증거해서 성문을 열어주려고 하는 북도의 장남들이 어찌 감히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을 풍탄스럽다고 얘기합니까? 이거 나라가 거꾸로 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작인 여러 공화당 당원들의 역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정권교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정권교체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3개월 내에 이석기를 비롯한 좌파의 사람들이 과감을 점거해서 식물정권을 만들 것입니다. 그 뒤에는 180석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고 정치판사 대법원장 김명수도 있습니다. 참기름
빠르고 김밥 따란 언론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그들의 중동을 막아서는 역사적 사명이 있는 것이 현재 여러분들의 정쟁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국민노조도 대한민국이 청년 실업이 없어지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자영업자가 살만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동계획을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 여러분들, 끝없는 투쟁을 통해서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신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